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지어보고 텃밭을 가꾸면서 도시민들이 최근에 힐링, 웰빙 이런 거 어떻게 접목을 하면 좋을지 한번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 제가 지은 책입니다. 이 책의 표지에서 자연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찍은 여러 가지 사진들을 가지고 책을 만들고 가져가니까 표지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표지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면서 2년간 정리해서 결국 10년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2년은 정리도 하면서 텃밭도 가꾸면서 발행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은 책이 이 텃밭배까지요. 이 책을 왜 지었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제가 텃밭을 처음 시작하면서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시행착오라 하면 상추 한 봉지 들고 호미 한 자루 들고 텃밭에 나가시면은 막상 여러분들 씨앗을 뿌릴 수 있을 것 같지만 불가능합니다. 우왕좌왕하다 보면 그날 돌아옵니다. 옆에 고수분이 계신다면은 도와주신다면 가능하겠지요. 저는 제가 텃밭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제가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 어떻게 하면은 잘 돌려짓기를 해서 벌레를 적게 먹으면서 건강한 유기농 채소를 기를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고민하다가 10년에 걸쳐서 지은 내용을 2년에 걸쳐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저처럼 시행착오를 덜 겪었으면 농사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안내석 없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런 점을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이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은 올 봄에 지 아들하고 딸하고 아들이 밭에 와가지고 감자를 캐는 모습입니다. 저의 이런 모습이라든가 책자를 지은 모습이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은 제가 아마 텃밭이라든가 또는 농사에 관련된 직업이 아닐까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 저는 농업에 종사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전자공학과에 진학해서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원자력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평범한 연구원이고 집도 도시 아파트에서 살고 주말만 되면 텃밭에 나가서 농사를 짓는 주말 농부에 가깝습니다. 왜 제가 주말에만 되면 농부에 입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재미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어영부영 시작한 지 15년이 다 되어 갑니다. 15년 전에 제가 베란다에서 텃밭을 잠깐 하다가 접었습니다. 베란다를 접고 원자력 연구원 내부에서 조금 땅을 정리해서 땅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땅을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모집을 했었죠. 제가 처음 신청했었습니다. 신청해서 당첨되었는데 처음에 밭이 10평이었습니다. 10평의 밭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 호미 한 자루 들고 써보십시오. 좁지 않은 밭입니다. 제가 2년 동안 하면서 겪은 점이 좁지 않은 밭이지만 하다가 재미가 있으면 무지하게 좁은 밭이구나. 두 가지 채소만 심고 세 가지 채소만 심으면 밭이 꽉 찹니다. 그러다 월동작물이라든가 토종, 재래종 이런 씨앗에 점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심을 가지면서 99년도 말인가부터 제가 텃밭에 대해서 무지하게 아쉬워하니까 집사람이 그러더군요. 도장 가지고 부동산에 좀 와보라고. 그래서 우리 밭이 생겼습니다. 지금 99년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그 밭에서 제가 계속 유기농으로 관리하면서 텃밭을 하고 있습니다. 텃밭을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도시에서 왜 텃밭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하고 같이 농사를 지었었습니다. 막상 할머니하고 농사를 짓다가 제가 저 혼자 주말 농장을 분양받아서 밭으로 나갔습니다. 막상 상추씨 하나 뿌릴 수 없었습니다. 몇 센치 깊이로 묻어야 되는지 줄 간격이 몇 센치에 자라야 되고 몇 센치 간격에 한 포기씩 키워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저는 이런 시행착오를 무수히 겪으면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제가 주말 농장에 입문한 지는 15년이라면 당연히 상당히 오랜 시간이죠. 자연을 상대로 하면 그리 긴 시간이 아닙니다. 왜 긴 시간이냐면 저는 봄에 상추를 15번 심어본 게 전부입니다. 가을 김장배추를 15번 심어서 김치를 담은 게 다입니다. 여러분 15번 이러면 상당히 긴 시간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험실에서 실험을 한다면 15번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3일에 할 수 있죠. 자연을 상대로 하는 실험은 그렇게 일찍 끝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또는 1년에 많이 해봐야 두 번 할까 말까 하죠. 철마다 계절마다 기후가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기후 속에서 올해 했던 것과 작년에 했던 것이 똑같다고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행착오를 덜 겪었으면 했었던 바람으로 제가 자료를 정리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 보이시죠? 이런 모습 어디에서 주로 보이십니까? 도시에서
주말농장 하는 분들이 주로 저를 불러갑니다. 불러가서 어떻게 하면은 채소를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묻습니다. 제가 그러지요.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요? 방법이 별로 없습니다. 부지런히 자주 가라. 그런 말씀밖에 드리진 않죠.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왜 도시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지, 도시 사람들이 왜 이런 모습을 열망하고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왜 열망하시겠습니까? 경작 본능이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뭔가를 호미를 들고 나가서 뭔가를 키우고 싶은, 왜 수렵 채집 생활을 하다가 농경 생활로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도시화되어서 지금은 도시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민들의 마음속에는 경작 본능이라는 농경 시대를 거치면서 겪어온 그 DNA가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도시에서 왜 농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도시에는 주 자원 소비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도시입니다. 도시에서 해야만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둘러갑니다. 가서 나무로 된 의자 있으면 주스다가 차에 싣고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손님 들어오면 잘 쓰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의자가 저절로 니스가 다 벗겨집니다. 니스가 벗겨져야 불이 잘 붙죠? 오염물질도 덜 나옵니다. 그럼 불을 뗍니다. 어떨 때? 시래기 삶을 때. 또는 집에 손님들이 오시면은 제가 닭장을 하고 있는데 닭을 잡아서 이제 삶습니다. 그럴 때 불을 뗍니다. 불을 떼면은 왜 그럼 나무는 불을 떼느냐? 나무를 불을 떼면은 나무는 환경 오염을 시키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죠. 나무하고 석유하고는 근본적으로 태생이 다릅니다. 제가 나무를 불을 떼면서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자료조사를 했습니다. 나무와 풀들은 자라면서 지구상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자연이 퇴비가 될 때 또는 탈 때 내어놓습니다. 자기가 가져갔던 걸 자기가 내어놓죠. 지구의 공기 입장에서 보면 본전인 셈입니다. 환경오염을 안 시키는 거죠. 실질적으로 보시면은 한 집을 난방할 때 나무를 떼서 난방하는 거하고 기름을 떼서 난방할 때 보시면은 기름을 떼서 난방하는 게 오염물질이 적게 나옵니다. 그런데 왜 스웨덴 같은 국가에서는 나무를 떼서 난방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나무와 숲을 가꿔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 모습 보이십니까? 여기는 대구시 달서구라고 하는 곳에서 주말 농장 텃밭을 일구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가 예비군 훈련장이었습니다. 예비군 훈련장이니까 앞에 보면 단상도 있고 밑에 보면은 운동장도 있고 이 운동장을 흙을 조금 돋아가지고 대구 시민들한테 분양을 하는 겁니다. 분양을 했을 때 저보고 실습을 좀 지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여기 지원 나갔었습니다. 지원 나가서 여러분들과 이런 분들과 이제 채소는 어떻게 심고 메신지 간격으로 심고 이렇게 하면 좋습니다. 고랑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미리 주문을 해놓죠. 그럼 고랑을 만들어 놓습니다. 고추모종 사가지고 오죠. 그럼 어떤 집에는 애들 막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같이 심지요. 같이 심는 모습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농업을 해보면서 느끼는 점이 해마다 이런 열망들이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증가하냐면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기 때문에 밭으로 가는 길에 종묘상이라든가 모종을 구하러 유성시장, 유성전통 오일장에 들립니다. 오일장에 들려서 저도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둘러봅니다. 둘러보면 해마다 없던 희귀 모종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해마다 두 배의 모종이 증가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모종을 구입하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두 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도시민들이 이제 야외로 나간다거나 또는 옥상으로 올라가서 뭔가를 심고 가꾸고 즐기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요거 우리 밭입니다. 우리 밭이 한쪽은 보시면은 봄 풍경이고 한쪽은 가을 풍경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시죠? 봄에는 옥수수 자랍니다. 가을에는 김장배추가 자랍니다. 우리 밭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사진이 무엇으로 보이십니까? 저는 이 사진을 가장 강조합니다. 무엇으로 보입니까? 폐식용유 버리러 가는 통으로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저를 이쁘게 봐주시는 거고요. 사실 저는 세면대 밑에다가 오줌을 모은 지가 한 8년쯤 됩니다. 오줌통입니다. 저만의 오줌통이죠. 저는 밭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유기농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외부로부터 깨끗한 뭔가 좋은 유기물을 가져가서 채소를 키워야만 유기농산물이 되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유기농산물 자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집에서 생기는 음식물 쓰레기와 이렇게 버려지는 오줌. 제가 집에서 똥은 받아갈 수가 없어가지고 이 오줌은 받아갑니다. 저 오줌을 처음 모았을 때 한 8년쯤 전에 제 아버지가 집으로 오셨어요. 와가지고 세면대 화장실 문을 열어보고 그랬었습니다. 얘야 이게 뭐냐? 아버지 오줌통인데요. 야 미쳤나? 이럽디다.
우리 아버지도 농사 지었거든요. 농사 지으면 오줌의 소중함을 압니다. 단지 한마디 미쳤나 하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모았죠. 맨 처음에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었습니다. 들고 내려가는 길에 위에 집 아주머니가 묻더라고요. 아저씨, 그 통에 든 게 뭐예요? 제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오줌이에요. 이러면 그때 8년 전쯤만 하더라도 유기 생태 이런 게 거의 불모지였지 않습니까? 지금은 오줌 모아서 밭에 뿌리러 갑니다 하면 아마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그때만 하더라도 오줌을 모은다 이랬었으면 저는 위에 집에서부터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았을 수도 있었겠죠.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폐식용유 모았다가 드럼통에 버리러 갑니다. 그랬었거든요. 지금도 제가 임기응변에 상당히 약하고 좀 고지식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15년 동안 호미를 붙잡고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폐식용유 버리러 간다는 말이 나왔는지 지금도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도시에서 농사 짓는데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유치원 어린이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농사에 입문해야만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재미로 하시지만 어린이들은 생활의 접목이 되어야 되거든요. 왜 접목이 되어야 되냐면 어렸을 때부터 자원을 아끼는 마음과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몇 포기 채소 키워서 그게 배워지겠습니까? 배워지지 않겠죠. 한 포기 키우다 보면 벌레도 생기고 무당벌레 오고 진딧물도 오고 다 보일 겁니다. 그런 걸 관찰하다 보면 자연 공부 따로 왜 자연책이라는 게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까? 자연에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초등학교에서 텃밭, 텃밭이라고 하면 힘들지 않습니까? 박스 한 개 갖다 두고 상자 한 개 갖다 두고 거기서 토마토를 키워봅니다. 토마토를 키웁니다. 키워서 빨갛게 익었지 않습니까? 빨갛게 익은 걸 수확합니다. 수확해서 들고 가죠, 애가. 애가 들고 갑니다. 집에서 토마토 애기 먹일 수 있습니까? 못 먹이시죠. 우리 애들도 토마토 안 먹습니다. 아직도 잘 안 먹습니다. 근데 애가 토마토를 길러서 들고 갑니다. 집에 가서 엄마 씻어주세요 하는 순간 그 어린이는 토마토를 먹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콩을 먹이기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도 자랄 때 콩을 다 골라냈었습니다. 그런 어린이가 완두콩 길러가지고 일기 쓰고 그림 일기 쓰고 꼬투리 다 익었을 때 몇 개 따갑니다. 따가서 엄마 씻어주세요. 밥에 얹어주세요. 이러는 순간 그 어린이는 콩에 대한 거부반응이 없습니다. 편식을 고칠 수 있고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교육시켜줄 수 있다. 이게 도시에서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도시농업, 채소를 길러야 된다는 이유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도시에서 농사 짓는 모습 다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못 짓는다? 핑계입니다. 포대 아시죠? 벼숨의 포대입니다. 벼숨의 포대에 가을부터 음식물 쓰레기 모아 넣습니다. 집에 집안 쓸고 나면은 여기는 약간 부여 읍내 지역입니다. 감나무 감잎 떨어지면 썰어 넣죠. 연탄재 밟아서 깨 넣습니다. 봄 되면 어떡합니까? 옆에 찢지요. 찢어서 모종 심어놓고 물만 줍니다. 그렇게 하고 포대 옆에는 햇빛을 조금 덜 봐도 되는 상추, 치크리. 치크리는 뭐 좀 다른 말이고요. 원래는 엔다이버가 표준 말입니다. 엔다이버 이런 거 심고 위에는, 포대 위에는 햇빛을 잘 받지 않습니까? 여기 뭘 심어야 되죠? 햇빛을 좋아하는 고추, 가지 이런 걸 심을 수 있습니다. 실제 심은 사진입니다. 실제 제가 조작한 게 아니고 심어서 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에서 작은 공간에서 이렇게 한다면 음식물 쓰레기가 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충분히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좋은 걸음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보시면은 도시에서 한계 상황이 직면할 수 있습니다. 빌딩 숲이 많아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죠. 옥상에 공간만 있다면 이렇게 중학교입니다.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상자 텃밭 놓고 기르는 모습입니다. 이 학생들이 단순하게 채소만 기르겠습니까? 기르면서 뭔가를 봅니다. 보면서 배웠던 거하고 책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비교 검토해 볼 수 있죠. 저는 이런 실습장이 학교마다 옥상에 생겨야 되고 유치원마다 마당에 이런 상자 텃밭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아까 대구 달서구 도시농부학교에 온 어린이입니다. 이 어린이가 지금 심으려고 하는 게 고구마 모종을 심으려고 합니다. 물 주고. 어린이가 물 붓고 아빠가 고구마 모종 같이 심고 이런 고추 모종도 있었습니다. 이 어린이는 아마도 고구마 수확하면 고구마를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을 거고 여기에서 딴 고추를 메워도 아마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편식이라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고쳐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 5일 근무제가 되면서 야외로 어디로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놀이공원에 데리고 가서 애들하고 추억을 만드는 것도 소중하겠지요. 저는 텃밭에 가서 채소와 자연과 어울려서 노는 게 훨씬 더 아름다운 뭔가를 심어줄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텃밭을 하면서 도시에서 텃밭을 한다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농촌 사람들은 텃밭을 할 필요가 없지요. 농사를 짓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필요한 게 텃밭이라는 겁니다. 텃밭을 하면 왜? 은퇴 후 할 일을 만들어 둘 수 있다. 지금 보시면 젊었을 때는 할 일이 많죠. 공도 차야 되고 조기축구 나가야 되고 테니스도 치고 골프도 치고 뭐 하다가 어느 순간 테니스 치다가 보면은 정형외과에 불려갑니다. 테니스 엘보 왔는데요. 못 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조기축구 끼워줍니까? 뛰려고 옆에 서가 있습니다. 안 끼워주지요. 형님 다칩니다. 나가세요. 끝입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죠? 운동 손 놓고 나면은. 그러면 결국은 저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지금은 약수터에 물 들어가는 사람 없죠.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강아지 끌고 약수터에 물 들어갑니다. 그게 운동량이 다지요. 운동량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 20년, 30년 동안 사람들이 할 일을 하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일 중에 한계가 저는 이 텃밭이라고 강조합니다. 텃밭에 채소를 심어서 한번 길러보십시오. 새로운 할 일을 하나 만들어두는 것이고 은퇴 후 노후를 더욱 풍요롭게 보낼 수 있는 밑거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텃밭을 하면서 가장 큰 요소가 이겁니다. 일상이 지루하죠. 맨날 똑같은 일상이 반복됩니다. 그러다 저는 금요일만 되면 흥분에 빠집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지난주에 심은 상추 모종이 또는 지난주에 뿌린 배추 씨앗이 무 씨앗이 잘 터서 잘 자라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궁금하지요. 지난밤에 태풍이 지나갔는데 우리 배추들 괜찮은지 우리 자두나무에 자두 붙어있는 게 괜찮은지 막 걱정됩니다. 그러면서 금요일 밤만 되면 제가 잠을 설칩니다. 그래서 밭에 도착하죠. 밭에 도착하면 미친 듯이 밭을 뛰어다닙니다. 왜 뛰어다니겠습니까? 모든 채소가 다 궁금합니다. 저한테는 나무도 궁금하고 채소도 궁금하고 돌아봅니다. 돌아보면서 얘는 잘 자랐는지 간밤에 잘 있었는지 쭉 돌아보면서 인사합니다. 인사하는 시간이 거의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인사하고 와서 물 틀어서 커피 한잔 마시고 저도 좀 쉬지요. 그렇게 뭔가 지루한 일상에 획기적인 활력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게 텃밭이라고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텃밭을 하시다 보면은 농사와 일기, 절기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제 오늘 밤에 비 온다고 해가지고 오늘 낮에 고구마 모종을 심었습니다. 심어놓고 물 주기 귀찮죠. 그냥 집에 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고구마 모종. 다음날 물 안 주면 말라 죽습니다. 알람 비 오는지 안 오는지 일기예보 보고 비 안 온다 이러면 어떡합니까? 5시 알람 맞춥니다. 일어나서 밭에 가야 되죠. 안 가면 그 다음 주에 또 밭으로 가는 길에 고구마 모종 한 단 사서 새로 또 심어야 됩니다. 고구마 모종값도 모종값이지만 일이 귀찮지 않습니까? 5시에 일어나서 깔끔하게 물 주고 출근합니다. 이런 식으로 일기예보라든가 지루한 일상이 획기적인 어떤 관심거리가 한 게 생기면 여러 쪽으로 이 마음이 아주 편해집니다. 저는 마음이 편해지는 이 자체가 웰빙이고 힐링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고 무궁무진한 텃밭에 하시다 보면 텃밭을 하시면은 계절마다 뭐가 달라집니다. 무궁무진한 이야기 소재가 생기죠. 올해는 태풍이 3개 지나갔습니다. 작년에는 1개 지나가고 해마다 다릅니다. 비가 오는 시간 다르죠. 내가 심은 종자 다릅니다. 다르고 이런 것도 그러지만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제가 99년도에 밭을 구입해가 2000년 전부터 애들 데리고 자주 밭에 갔었습니다. 애들 친구들 4명이 친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그럽니다. 아저씨 밭에 언제 가요? 밭에 언제 가요? 하는 뒷면에는 무슨 말이 있냐면 걔는 뭔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도시 아파트에서 불꽃놀이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 밭에 가면 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하고 한 500m 떨어져 있어서 거기에서 불꽃놀이 해도 괜찮았습니다. 애들이 4,000원일지 5,000원일지 장난감 불꽃놀이를 사가지고 옵니다. 사가와서 뻥뻥 터뜨리고 밤새 놉니다. 밤새 아저씨 불 켜주세요. 애들 옆에서 원카드 치고 놀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날 감자 캐기 했죠. 감자 캡니다. 또 감자 캐고 놀다 보면은 어떻게 하죠? 감자 또 불에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집에 가는 길에 까만 봉지에 감자 조금씩 넣어서 다 보냅니다. 지금 우리 애들 친구들 대학교 2학년입니다. 대부분 군대 갔습니다. 그런 애들이 휴가 나와서 아저씨 텃밭 이야기를 가끔 한다는 거 그 자체가 저는 소중하다고 봅니다. 정월 대보름날 불 이거 할 데 없습니다. 불 돌리러 우리 애들 친구들은 아저씨 밭에 언제 가요? 가자 갑니다. 깡통 하나씩 들고 갑니다. 우리 밭에서는 불 날 일이 별로 없지요. 제가 관리를 해주니까 깡통 돌리고 놉니다. 놀이공원의 추억도 아까 소중하다고 했지만 어린이들한테 텃밭이라든가 불꽃놀이, 정월 대보름날 지불놀이 하는 이런 모습도 심어줄 수 있는 공간이 텃밭이라 저는 그렇게 가까운 곳에 텃밭을 하나 마련하시고 온 가족이 밭에 나가셔가지고 즐길 수 있다는 주장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텃밭을 하면서 생태, 환경의 중요성을 텃밭을 하기 전에는 몰랐었습니다. 아까 나무를 태우면 왜 환경오염을 안 시키는지 또는 음식물 쓰레기가 왜
다시 태어나야 하는지, 왜 내가 버리는 오줌이 환경오염을 시키면서 제철이 되어서 다시 공주사람, 부여사람 마셔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았었습니다. 텃밭을 하다 보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단절된 환경을 어느 정도 나 자신이라도 이어줘야 되겠다. 단절된 환경 어떻게 있습니까? 내가 버리는 자원입니다. 버리면 쓰레기죠. 모으면 자원이 됩니다. 그 자원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는 그런 마음가짐을 텃밭을 하면서 저는 배웠습니다. 거기다 은퇴 후 지금 수명이 길어졌습니다. 사람이 언제 죽을지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은퇴 후에 곧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사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뭔가 즐거운 할 일을 하나 만드시라는 겁니다. 그 할 일 중에 한 개가 텃밭이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자연의 환경을 즐기는 그것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